어떤 요리 할까요? 청경채 토마토 볶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네. 자, 우리 이렇게 마늘은요 다지지 말고 맛을 내기 위해서 또 편으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마늘 편 썰기. 예, 이렇게 편 썰어주고 예. 여기 팬을 달궜어요. 기름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 편 썰은 거를 넣어서. 기름은 그냥 콩기름 쓰면 되는 거죠? 올리브유 저는 주로 쓰고요. 올리브유. 들기름 네. 쓰고요. 아, 들기름. 건강을 위해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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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경 씨랑 양희은 씨랑 요리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요? 양희경 씨는 칼을 쓰네요. 어? 양희은 씨는 가위만 써요. 아, 그래요? 예. 네. 칼질을 잘 못해가지고 가위질로 다 요리를 해요. 언니의 재밌는 점은 예. 네. 이 손으로 들고 여기를 쓰려면 여기가 다쳐야 되는데 여기가 다치는 거예요. 와, 잠깐만, 이거 무슨 매직이에요? 매직 시어처럼? 이 기름, 마늘 네. 향이 나는 기름 냄새가 나죠? 네네네. 예, 청경채는 네. 끝을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줬어요. 네네. 예, 이 청경채는 금방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안 데치고 그냥 볶아요? 네, 그냥 볶아요. 데치지 않고. 네, 안 데칩니다. 네. 그리고 눈뿌리가 너무 좋다. 이제 간짜장이 나오네요. 저는 요렇게 아니 요거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거 가방에 이렇게 갖고 다니셔. 우와. 아니 일부러 이게 휴대용 휴대용 네, 일부러 가지고 왔죠.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해서 드세요. 와. 소금은 다른 소금이에요? 일반 소금이에요? 일반 소금인지 궁금해하네요. 아, 요거는요 빗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아, 빗소금. 네. 저 천도씨에서 소금을 깨끗하게 끓여가지고 우리 왜 옛날에 자염 있잖아요. 자염 여러분들 아시죠? 네. 끓여서 우리나라는 소금을 먹었거든요. 네. 예, 자염처럼 예, 깨끗하게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요게 그러니까, 네. 간젓장. 간젓장. 사실 청경채와 마늘 과일 만남이 향이 여기 향이 거기다 가죠. 네. 와 너무 좋아요. 마늘 향하고 어, 간장하고 젓갈 향이 이렇게 기는. 네. 네, 이렇게 하면 잎이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은 네. 소금. 아, 소금으로. 간젓장으로만 하면 그 젓국 냄새가 심해져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토마토. 토마토를, 우와, 큼직큼직하게 쓰셨네. 기운이 떠나다. 네, 토마토는요, 처음부터 넣어서 소스처럼 만들고 싶다 하면 어. 처음부터 넣으시고요. 넣어도 돼요? 나는 토마토가 그렇게 되는 게 싫어. 어. 그럼 맨 마지막에 슬쩍. 어. 슬쩍. 네. 저는 마지막에 넣었어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시시하게. 이게요? 자, 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따뜻한 거. 오. 오. 예. 자, 토마토하고 같이 드세요. 토마토하고. 네. 여러분, 토마토하고 꼭 청경채하고 같이. 어, 토마토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예, 예. 이렇게 큰 걸? 아유, 이거는 뭐 한 입에 충분히 들어가죠. 예, 예. 이성미 씨는 입이 적어서. 됐습니다. 자, 아, 근데 제가 들고 이동하는데도 향이 너무 좋아. 오, 향 진짜 좋아요. 이거. 아우, 좋다. 하하. 지금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자, 토마토가 뜨거워요. 좋다. 조심하세요. 진짜. 입천장 드릴 수 있습니다. 오, 건강한 어때요? 맛. 예? 그러니까 토마토와 청경채가 잘 어우러지면서 간젓장의 그 맛이 전체를 싹 보듬고 들어와서 내 기운을 확 살려주는 느낌이야. 응, 그지? 뭔지 알겠지? 말을 해. 아니, 이 고소함은 뭐고 이 시원함은 뭐죠? 응. 아, 이게 막 여러 개가 공존하니까. 우리 간장의 특징이에요. 어떠한 재료를 만나도 재료를 흐트러치지 않는. 그러니까. 따뜻한 샐러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샐러드. 맞아, 맞아. 네, 네. 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받아봤을 때는요. 토마토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라이코펜이 바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잡아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에는 유방암, 남성에는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청경채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항암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좀 풍부한데 지금 살짝 볶으셨잖아요. 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물에 끓이면 사실은 수용성이라 많이 손실이 될 수 있어서 물에 끓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 볶으신 거는 잘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